방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황순택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은 이제 장중에는 순매도, 장이 끝나고 나면 순매수 형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70억 순매도인데요. 오늘도 끝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 움직임부터 좀 봐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67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59억 원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은요,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960억 원대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흐름은 운송장비 쪽입니다. 그러면 운송장비 쪽으로 1,700억 원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현대 로템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그 현대 로템 매도 자체가 거의 9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이 현대 로템을 제외한다면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매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요, SK 하이닉스, 부산 인프라코어, 한국항공우주, 현대산업, 한솔제지 등입니다. 반면 순매도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 우리금융, KT, LG U+, 코리안 리 등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종목으로는 루멘스, KG 이니시스, TPC, 리옴, 쿠첸 등입니다. 반면 순매도하는 종목을 보면은 셀트리온, 유진테크, 대한유팜, 멜파스 등인데요. 금일 외국인들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 로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이제 금일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지금 공모가와 시초가를 크게 웃돌면서 현재 13% 넘는 주가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대 로템은 국내 유일한 철도 차량 제조업체이고요. 주력 사업으로는 철도 사업, 그리고 전차를 생산하는 방위 사업, 그리고 자동차 생산 설비를 만드는 플랜트 사업 등을 둘수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 공모가가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일 시초가가 3만 3천 70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46% 넘는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현재 금일은 외국인들이 이 높은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반면에 기관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관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900억가량 이한 종목에서 팔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순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현대로템을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받아놓을 수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에게 주잖아요, 물량을. 주고 나서 상장하고 뭐 상장 첫날 앞서 몇 프로라 그러셨어요? 30% 40% 수익이 나니까 네, 뭐 앞뒤 안 보고 일단 차익 실현하는 거죠. 기관들도 그런 행태를 과거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는 외국인은 팔고요. 기관은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은 대규모로 지금 11시 30분 기준으로 150만 주 이상 순매수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 움직임 좀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기관들 지금 거래소에서 653억 원 순매수로 좀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8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철강 금속과 운송 장비 쪽으로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반면 통신 업종으로는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보면은 우선 거래소에서 순매수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 통산,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락앤락 등이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으로는 기아차, LG U+, 한국타이어, 동국제강, 일진 머티리얼즈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종목으로는 인프라웨어, 인터파크, 원익 IPS, LTC 등이고요. 반면 순매도하는 종목을 보면은 SK 브로드밴드, 파라다이스, SFA, 골프존 등입니다. 금일 기관들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풍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풍산이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그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영업이익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56%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던 이유로는 이제 방산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동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감소세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방산 사업 부분과 구리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견조한 주가 흐름과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 외국인 움직임 특징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플랜즈 클럽 황순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